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게 그저 좋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 수달이다 수달이다 그들 곁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 이렇게나 반가울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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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리 들어가려고 밑에서 우리 딴짓을 보고 있어. 대한민국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호도 하고 또 흐름의 맥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한 반평생이 이제 보낸 것 같아요. 더 넓은 자연에서 그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 새끼 태어나. 새끼 태어나. 공기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새나 동물들이 살지 않는 곳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서로 그 지혜로움을 이용하면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이게 공생으로 살고 있다 이거죠. 자연으로 충만해진 삶. 최종인 씨는 야생의 둥지를 틀고 살아갑니다. 시화호 상류에 자리한 안산 갈대 습지. 이른을 코앞에 두었지만 종인 씨는 안산시 환경전문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책을 갖기 전부터 야생과 더불어 살아왔죠. 습지라는 게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습지 하나에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먹이 사슬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소중함을 좀 이렇게 생각하며 배우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안산의 습지라는 게 이제 몸을 담고 있는 거죠. 안산 갈대 습지는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의 정화를 위해 갈대와 부두를 심어 만든 습지입니다. 습지 생태계가 만들어지자 뭇 생명들도 자연스레 찾아들었습니다. 이곳 습지에서 종인 씨와 가장 오래 인연을 맺은 이웃이 있는데요. 그 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 바로 이 수상가옥이죠. 종인 씨가 직접 지어주었다는데요. 대체 누가 사는 걸까요? 물고기를 잡으면 똥이 범벅으로 쌓였어요. 배설물로 가득한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수달입니다. 수달이 다녀간 배설물 싸는 데는 너구리, 삭, 쪽제비 이런 동물들이 꼭 함께 이렇게 그 주변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못 오잖아요. 수용해서 와야 되는데 삭은 수용을 하니까 올지는 몰라도 다른 동물들은 못 오죠. 이게 수달의 별장, 최고의 별장이에요. 조금 내려앉고 망가진 별장을 손볼 참인데요. 어쩌면 멀리서 수달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별장에 필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수달이 맨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견됐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목만 내밀고 먹이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필요한 게 이런 데크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를 만들어준 거죠. 최종인 씨가 지어준 수달 쉼터만 23곳. 덕분에 안산 갈대 습지는 국내 최고의 수달 서식지가 됐죠.
이곳 갈대습지에 사는 유일한 사람 종인 씨는 이곳의 탄생과 변화 과정을 다 기록해 왔습니다. 97년서부터 디지털이 비디오 테이프로 찍은 게 있는데 그 아픈 시아오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저장돼 있고 생태 변화 같은 것들이 저장돼 있죠. 영상 정리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없는데요. 영상을 도감과 비교해가며 정리하자면 아쉬운 건 오직 시간. 그래서 아예 집을 놔두고 사무실 한켠에 둥지를 튼 거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계속 민원 전화 오고 이런 전화 오는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스스로 나와서 내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게 밤에도 필요하고 낮에도 할 일도 많고 이런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아주 그 엄청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는 아직도 자연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다 이제 구석구석 모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대요. 하다못해 갈대가 하나가 쑥 넘어지더라도 왜 넘어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하나에 걸린 게 있으면은 좀 이제 잘라주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나무가 예쁘게 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갈대 습지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계절이 왔다고 잉어들이 요란스레 알리는데요. 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이것들이 야 이제 잉어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산란하려고 그냥 아주 난리네. 모르는 사람들은 습지가 물이 다 오염이 됐다고 막 그러는데 이 시기 때 되면은 이 잉어들이나 이게 아직 산란하느라고 완전히 물을 다 뒤집어 놔버려요 전부 다. 녀석들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데요. 습지에는 몸을 낮추면 보이는 야생의 삶이 있습니다. 수달말자고. 남겨진 수달의 흔적. 여기는 여기도 봐. 이 배설물이 이게 얼마나 잘못 전부 다 이게 블루길 진이놈이. 야. 전혀 이렇게 다른 동물들은 새들의 배설물과는 향이 냄새가 틀려요. 야, 끌어. 아이고, 니네 여태 겨울 설치가 안 가고 있어? 오, 수달이다, 수달이다. 어린이 마냥 흥분한 종인 씨. 저쪽이었다. 여기서 아이고, 저리도 반가울까요?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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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기 들어가려고 밑에서 우리 딴지다 놓고 있어. 여기 밑에 숨어 있어요. 저기 올라가려고 두 마리 올라갔다. 두 마리. 아니 근데 수달은 야행성 동물 아닌가요?
수달은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선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답니다. 웃긴 놈이네. 만약에 저런 시설이 없다 그러면은 물로만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별장을 지어준 보람이 있군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 아침에는 조용하니까 나와서 수다리 세상에. 이렇게 자주 보시고. 네. 그런데 이렇게 반갑고 좋으세요, 수다리. 그쵸. 딱 나타났을 때는 오, 살아있구나. 조금만 눈만 내놓고 자기 나도 몰래 쳐다보고 있지만 수달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서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다는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생에서 살며 얻은 깨달음. 네 발로 다니건 두 발로 다니건 모든 삶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일과가 끝난 게 아니었군요. 다시 습지로 나온 종인 씨. 이곳은 동물 관찰을 위해 직접 마련한 오두막이랍니다. 야생을 만나는 데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본능적으로 발길이 이곳으로 향한다는데요. 이 열정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 고생한 것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가 뭐 알아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정말 생태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가를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살고 있다고 수달은 이렇게 종인 씨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수달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난 뒤로부터 한 7년 되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토종 붕어밖에 없어요. 이제 블루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먹었나 이렇게 배설물 조사해보니까 수달이 다 잡아먹은 거죠. 한 마리 있죠. 두 마리 하세요? 두 마리 한 마리 봤어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수달이 못 참죠. 다른 가족이기 때문에 막 경계를 안 합니다. 이곳엔 수달만 사나 했더니 어? 근처에 너구리가 보이네요. 너구리가 피부병 걸려가지고 먹이를 많이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자주 오는 녀석인가요? 그 수달 먹이 먹으려고. 외래종 퇴치를 위해 포획한 물고기를 가끔씩 수달의 먹이로 놓아두는데요. 수달이 먹다 남긴 잔반은
너구리가 해치웁니다. 많이 먹고 피곤까지 나서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너구리는 자연의 힘으로 병을 치유해가는 중입니다. 아, 그새 자리 주인이 나타났네요. 야생에는 엄연한 힘의 질서가 있죠. 너구리가 순순히 비켜납니다. 너구리도 더 먹어야 되는데 일곱 개를 먹었지만 더 먹어야 되거든. 근데 수달이 와서 놀래게 해가지고 지금 이동을 했어요. 한때 자취를 감추었던 수달이 이곳에서 다시 발견된 날부터 종인 씨는 10년째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수달을 이렇게 찍다 보면 시간을 가는 줄 몰라요. 너는 무엇을 때리는가? 왜 저렇게 눈에서 뒹굴고 머리에서 뒹굴일까?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보면은 걔네들만의 어떤 지혜로움을 갖고 살아요. 그들을 기록하며 알게 됐답니다. 가장 치열한 야생이 가장 온순한 삶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야생에서 숱한 계절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자연은 단 한 번도 같은 얼굴을 내민 적이 없죠. 특히 이곳 안산 갈대습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죠. 이제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는 상상도 못한 변화지요. 여기 시야호 막기 전에 거의 몰래 들어와서 여기서 망둥이 낚시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또 군인한테 걸리면 막 혼나기도 하는 장소가 이 장소인데, 이게 이제 90년 딱 되니까 주변에 이제 막 그 옆에 막 썩은 냄새들이 가는 데만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방조제를 막으니까 바닷물이 조금씩 이제 적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들이 말라서 이제 물 바닷물이 차야 되는데 못 차니까 이제 말라서 죽는 사체, 또 공단에서 배수 이런 거 나감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죽은 사체 냄새들이 엄청 고약해졌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야생의 절박함을 알리려 기록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공룡알 서식지를 발견해 언론의 주목도 받았죠. 공룡알도 발견하고 막 이제 방송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물을 파도 이제 하나 우물을 파라는 목소리가 지금도 아버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좀 마음이 아프죠. 뭐 부모님이 자식이 이제 잘 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또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었지만은 그 부모님 편히 못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에서 이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가 아파하는 만큼 자연은 회복을 했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서 있을까? 하나의 어떤 길을 이렇게 꾸준히 갔던 게 이제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습지대에 몸을 담고 있고 이런 자연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100만 제곱미터의 습지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터득한 야생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죠. 사람이 부르지 않는 날에는 자연이, 자연이 부르지 않는 날에는 사람이 그를 불러댑니다. 오늘은 너구리가 하수구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어? 야, 너 지금 어디에 거가 있어? 어? 이게 어디서 들어왔지? 근데 이걸 어떻게 빼놓냐 이거야. 응? 허허, 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요청이 하루 평균 하나 반 꼴로 들어온답니다. 저 좁은 틈에 갇혀 있었으니 너구리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왜 들어갔어, 거기를? 응? 거기 왜 들어간 거야? 좋아. 가만히 있어. 여기 산 어디, 산에다 놔둬버린다는데? 아니, 우리 뒤에 산에도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이래요. 처음이었어요? 아, 예. 오래됐네요. 며칠 됐어요. 한 줄 됐어요. 며칠 됐어요? 이거는 먹어, 너. 이거는 먹어. 그거는 먹고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한 주일은 됐어요. 7일 정도는 넘었을 거야. 우리가 그래가 우리가 어떤데 한 번씩 보면 한번 보면 먹이도 좀 던지 주고요. 만능 해결사를 만난 덕분에 너구리가 세상 빛을 다시 보게 됐네요. 주변에 야산이 있잖아요. 야산이 있다 보니까 우수토구에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이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들어왔다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구조된 이 너구리는 종인 씨의 새로운 이웃이 될 겁니다. 야, 멀쩡하네. 아이고, 잘생겼다. 응, 가자. 여기서 이제 잘 살아. 여기는 기존에 있는 너구리도 있고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엄청 넓으니까 농로까지 연결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고 목도 말랐을 거고. 겁을 잔뜩 먹었네. 응,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깨끗하게 자랐어. 알았어. 이제 내려. 내리자. 가자. 야. 풀어줬는데도 너구리가 꿈쩍을 안 합니다. 이거 이제 좁은 틈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야 이제. 이제 좀 적응이 돼야지 뭐. 물 좀 먹어. 응? 물 너 며칠 동안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오이 잘하네. 오이 착하네. 오이 잘 먹네. 어이구. 거 봐. 너 목 마른 거 내가 알고 주는데 안 먹고 있어. 응? 종인 씨는 너구리의 마음도 척척 헤아립니다. 물 먹겠어. 너구리에게 줄 특별식이 배달 왔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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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줄게.
야, 보고, 보고, 보고. 그렇지, 보고. 자, 이거 보고. 이거 먹어야 네게 사는 거야. 옳지.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맛있지. 그봐. 그걸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서 이제 자연의 품으로 가는 거야. 못 먹으면 안 돼. 오, 왕건이 하나 큰 거 먹었어. 이 너구리는 운이 좋은가 봅니다. 종인 씨 손에 구조돼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됐으니 말이죠. 응? 이거 껌이 붙어서 어떻게 하냐? 가위가 있으면 잘랐으면 좋겠는데. 응? 이거 어떻게 하냐? 뭘로 자르는데?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이거 잘라질려나 모르겠다. 그래, 그래. 먹는데 신경 써. 아이고, 떨어졌다. 됐어. 다 떨어졌네. 얼른 먹어. 맛있지? 됐어. 이제 얼른 잘 자라. 응? 잘 크는 거야. 얼른 옳지. 얼른 먹어. 먹어. 잘 먹네. 잘 살겠어. 먹고 놀아. 속이 상하죠. 마음도 아프고. 왜냐면 야, 왜 사람만 이렇게 편리한 시설하고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민원 들어와서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아픔의 마음이 먼저 와닿아요. 얼른 가. 빨리 가. 얼른 가. 얼른 가. 어이구,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어, 네가 사는 데야 이제 살 거야, 이제. 얼른 가라. 아무쪼록 너구리가 이곳 습지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갈대 습지 옆 시와 초지. 5월이면 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네, 띠뿔 꽃인데 여기 바다 있죠. 바다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갯벌에서 이런 식생들이 자기 염불을 해소하는 식생들이 살아가면 또 이제 육상 식물들이 자리 잡기 과정이 엄청난 순환이일 것이죠. 정말 이 띠풀 보기가 힘들거든 이게요. 근데 여기는 누가 심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 띠풀이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또 다른 생명들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 어릴 적 우리들은 삐삐라고 불렀는데 아 요거 요거 뽑아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이게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이제 매듭에서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배고플 때 그걸 먹었거든요. 그때는 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게 껌 대신에 씹다보면 껌이 돼버려요. 띠가 초지를 뒤엎은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런데 종인 씨 뭐 두리번거리며 뭘 찾으시네요. 야, 기계비 사촌, 동지. 야, 새끼 태어났어. 어우, 새끼 태어났어. 어, 이거 봐. 이 너른 땅에서 주먹만한 둥지를 찾아내다니, 와, 대단합니다. 띠풀이 움직이는 이걸 방향 따라서 얘네들이 바람의 저항을 이어가지고 움직이는 건 띠풀밖에 없잖아요. 새가 딱 움직인 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찾기 엄청 힘들어. 이게 이 거미집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야, 이런 식물이 여기에 자리를 잡지 않았다면 이 새가 여기 둥지를 틀겠냐 이거죠.
이제 이런 띠풀을 이용을 해서 그 둥지를 하나를 짓고 자기 종족을 이을 수 있는 게 이런 습지의 식생이거든요. 공생사슬 속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낍니다. 야생을 지키려 뛰어든 이곳에서 그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이 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자연의 공간을 짧은 시간에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마감을 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나 이 자연의 땅은 영원히 생명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많이 컸다 나무.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견뎠어? 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하늘도 맑고. 야. 자연이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죠.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조용한 곳에서 나무로 이게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묵묵히 진짜 그 홀로서 그 땅을 지키고 있다는 거. 저 나무가 있음으로써 이제 첫 새들이나 많은 새들이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야, 내가 있으니까 새들의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애롭지 않잖아요, 나무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 아닐까요?